집 뒤뜰에 이렇게 예쁜 흰 나팔꽃이 피었네요. 그래서 지기 전에 영상을 담아봅니다. 핑크색이나 보라색 나팔꽃은 많이 가는데 이렇게 흰 나팔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시아 블랙 아이스입니다. 꽃이 실하게 많이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피워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. 이 멕시코 해바라기는요, 제가 본 여름꽃 중에 제일 화려한 꽃 같아요.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은 정말 늦가을까지 피기 시작하는데 피는데요. 이 꽃이 피면은 같은 색깔의 나비들이 몰려온답니다. 목수국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. 저는 이 밑에 가지를 잘라서 밑에 가지를 잘라주면은 위에서 더 풍성하게 필 것 같아서 밑에 이 가지를 잘라주려고 해요. 그래서 그 자른 가지로 집 안에 꽃꽂이도 하고 또 삽목도 해보려고 합니다. 얘는 노란 봄꽃이랍니다. 노란 봄꽃 사이에 또 빨간 봄꽃도 피네요. 얘는 지난해 수구 꺾꽂이 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주었네요. 내년에는 꽃도 피울 것 같아요. 얘도 지난해 그 삽목했는 건데요. 이게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 40개 뿌리 내려갖고 잘 살렸는데 너무 추울 때 밖에다 내다 심어가지고 다 죽었답니다. 여기는 미나리 밭이에요. 미나리 꽃도 이렇게 피니까 너무 예쁘네요. 얘는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삽목한 건데 5월 20일 날 삽목한 건데 이게 이렇게 다 살았어요. 뿐만 아니라 이렇게 꽃까지 맺혀 있어요.
화분에다가 옮겨 심어가지고 좀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하네요. 그리고 얘는 이제 단풍, 청단풍, 삽목행구고 수국도 6월 20일 날 수국이 했는데 얘들은 다 살은 것 같아요. 새 잎이 올라오네요. 그리고 로즈메리도 살았고요. 로즈메리도 이렇게 다 살았네요.